명대는 제이라. 후회하게 해드리지. 등 뒤를 조심해. 그렇게 쓰더라고 중매. 그러고 보니 아까 중매 거기서 전리품 수집가가 나온 게 이상하긴 했어. 다시 멧돼지까진 그렇다 치는데 원래 그 5,7짜리 중매로 자기 명체 오뎀 주는 애 있잖아 사코. 걔가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하긴 했다. 문어를 꼭 줄이고 싶네. 조금 참아보죠. 아! 기분 나쁘네. 인간 마법봉을 부릅니다. 냉덕. 해봐. 어쨌든 이거 주문 많은 덱이라서 이거 괜찮아. 아? 어? 쟤 9장 아니야? 잘 안 보인다. 세야지. 3, 4, 5, 6, 7, 8, 9. 어? 이거 잡으면은. 잡을 수가 없네. 이걸로 드네빙결 뽑으면은 잡아진다. 2장 썼잖아. 까비. 노용으로 내놓죠. 해가지고 또 이제 하나 사면 떨어지려야. 이런 사실 9장인데 딱 생각 안 하고 있네요. 터지기 싫으면 이거 써야지. 반아빠 뭐 이러면 카드 터트릴 생각은 하지 말고. 아! 돌아있네 저거. 선택지가 정말 많아. 하나 버리세요. 마법봉을 고르는 게 아니야. 다음 턴에 이거로라도 줄이면서 돌려야 될 텐데. 아 근데 선택지 노는 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. 야, 한 번쯤 트롤 할 때 됐잖아. 뭐 없나? 이거 참고 이하 중에 없지. 이거 하나 맹독 전갈. 3, 4, 5, 6. 선택지가 많이 예쁘네. 잡을 수 있으니까. 기습 괜찮은데?
흐름 두 번 썼지. 세 번 썼다. 제 흐름 세 번 썼는데? 이제 샘물 나오면 진짜 오랜만입니다. 근데 아직 괜찮아. 엄청 나쁘진 않아. 비밀을 걸어서 괜찮은 게 없는데? 바나나밖에? 냉기돌풍으로 어차피 쟤도 하수인 나오긴 할 테니까 시간 버는 용도로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쟤도 하나 써야지. 어차피 나는 쟤를 별로 하수인 제거할 생각이 없어. 이 정도? 빗자루 딱 하나 더 나와주면은 좀 안정적일 것 같은데. 이게 체력이 높은 하수인이 그 원래는 로봇한테 거의 바르는데, 이 주공을 로봇이 없으니까 얘를 주공 셔틀로 써야 돼. 근데 딜카드 중에 생성된 딜카드가 없어서 딜은 안 나올 텐데. 빗자루가 나왔네. 이거 그냥 좀 어차피 저희 힐 없는 덱이니까 냉혈이 때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장난 좀 쳐봅시다. 이렇게 한번 가볼까? 아직 나오면 망크리게 바른데. 두턴 버텨야 돼. 얘를 또 내네. 아까 재미 좀 봤다고. 저는 이제 명치 안 때릴 거예요. 주문으로만 끝내야겠다. 저 얼음 보호막 주면은 끝낼 딜 안 나올 것 같아. 일단 야, 네 개나 걸었네. 거울상, 마법 차단, 얼음 보호막, 차원. 이 중에서 거울상이 좀 확률이 낮으니까 한번 가볼까? 오아시스 나오면 저거 얼리죠? 어차피 얼릴 생각이니까. 이렇게 하면은 거울상이면 거울상까지 나오네. 의미 없으니까 독성할게요. 주공 안 나오면 그거 하면 되니까. 하나가 안 온 게 좀 그렇다. 이거는 그거겠죠. 얼음 보호막. 10만화. 4. 놀랍군요. 74 더하기. 와서 오늘 운세 확인해봐. 1 데미지 모자라는데? 이거는 진 것 같다. 아니, 나는 얼음 보호막이 제일 무서워. 근데 얼음 보호막이에요.
비에 안 나오지? 205 36 12에다가 53 15 더하면은 어? 되나? 12 더하기 205니까 15 어? 되네? 어. 잘못 계산했나? 넉넉히 준비 넉넉히 준비 넉넉히 준비 그거비 나와가지고 3데미지가 뛰어가지고 이만은 뭐 편하지. 카자코스도 버리니까 그래도 될 것 같아요. 원래 주공 뽑는 용도로 좀 필드 싸움하는 용도가 아니라 주공 뽑는 용도로 쓸 때가 많아가지고 일찍 뽑아도 별 소용 없을 때가 많긴 한데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두고 갑시다. 가진 게 아닙니다. 제 신들이라고요. 난 흑마가 이게 좋더라. 문어를 참 광폭을 잘 시켜줘. 2댐, 3댐 이런 거라서 4댐짜리가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내면 돼. 그리고 성능 새 거나 마찬가지라고. 와줄려 가동 쳐주네요. 난 솜씨 좋은 용병들을 찾고 있지. 일단 은신을 골라볼까? 아니지, 흑마 상태는 천보가 더 낫지. 그 광군 생각하면 은신 복사가 낫고. 이건 어떨까? 그래서 천보 복사로 합시다. 기능 보장. 이거 두 개라서 하나 쓸만도 하긴 한데 이게 너무 좋다. 천보 복사한 다음에 속공하는 게. 썼죠? 셋. 셋.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려요. 그거 내놔. 이제 이거 내 거라고. 보장. 106장이었나? 하나 터지나? 6장이었으니까 안 터지네. 다행이다. 동전 써가지고 6장이었구나. 이건 우리가 지켜둔 게 아니에요. 이게 안 좋은 거 나와버렸어. 타락이 돼버렸지. 세도하는 재앙이 두 마리 죽잖아. 아니 세 마리.
이건 어떨까? 좀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어차피 제약 맞는 거는 매한 아니고. 그래서 천보가 안에 있는 게 딱히 별 의미 없죠. 그냥 광고만 더 이쁘게 나오고. 아직 되게 문어 하나 남았으니까. 이제 알게 될 거야. 보고 죽여라. 그렇지. 잘했어. 아주 잘했어. 이래 실수야. 벙커 광군. 아, 망크랙이 나와서 또 광군각을 쳐버리네. 마법봉. 네가 마법봉을 부르냐? 맹독. 잠시만. 이거를 갖고 올까 좀 고민했거든요. 어차피 맞잖아. 광분은 이거 주공 부여할 대상이 이걸로 한. 얘 살 수도 있네. 이거 두 번 치면 얘로. 난 크랙이 너프를 먹긴 했는데 별 솔직히 별 영향 없는 것 같아. 어? 이거 키가 나올 수도 있겠다. 이게 딜카드가 안 나오네. 3 6 6에다가 두 번이니까 아니 두 번이니까 4 10 13 여기서 딜카드 나오면 킬각이긴 한데. 한번 노려볼까요? 그거 하나 더 있으니까 우리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바꿔가지고 다음을 노려서 사탄에게 딱 나오면 끝내겠다. 둘 다 갖고 올게요. 부여를 해야 되니까. 어, 저거 제 좀 많이 넣어놔가지고 세 번인가 넣었는데 들어오면 더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. 불타는군, 레더르군, 샥서스님의 상대. 도망가네. 10데미지? 10데미지? 10데미지, 14데미지, 15데미지 끝났지?
그렇구나. 10댐, 14댐, 15댐. 그거는 넉넉히 준비. 10만 안 돼도 끝나네. 한번 가볼까? 이거는 운영이 어렵기 보다는 좀 패관리가 조금 어려워. 자꾸 생성하다 보니까 패가 밀려 터지고. 뒤를 조심해. 맹독정갈 하나 그냥 던지기용으로 쓸까요? 상대도 맹독정갈 쓰는데 청소로운 일격 안 뜨면은 교환 안 되니까. 사제전에서는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. 사제전에서 알렉테노 덱으로 킬값 잡으려면 좀 너무 오래 걸려서 사제들이 여유를 갖고 알루시아 내가지고 뺏어버리거든. 이거는 그럴 위험에서는 조금 벗어나있어 그래도. 알렉테노는 키카드가 딱 그 두 개가 반드시 잡혀야 되다 보니까 딱 두 장밖에 없고. 근데 이건 뭐 사악한 일격 없으면은 강화상이 아니 마법봉 제작자 쓰레기 맹독정갈에서 나온 거 뭐 이렇게 섞다 보면은 어떻게든 구색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. 뭐 확정 들어오죠. 사제전에서 변하는 거 가루요? 전설 카드 두 장이긴 한데 만크릭은 그냥 주잖아요. 사자 코스만 만들면 돼서 비밀 통로는 뭐 도적 해보셨으면 있으시겠지? 비싼 게 없어. 다 회색. 파란색 이거는 핵심 카드니까. 태화가 사제전에서 좀 괜찮긴 하지? 이것도 괜찮은데 아니 이게 더 맘에 드네요. 다 뱉을 수 있어. 아 이거 덱리스트 일단 올려놔야겠다. 이거 좀 오래 해볼 생각이라서. 다행이네요. 아주 다행입니다. 연계할 시동기가 없네. 이걸 그냥 써버려? 선택지가 정말 많아. 15. 이거는 아깝거든? 얘를 그냥 시동으로 이걸 쓰자. 살리기로는 요거를 살려버렸네.
이사 자리에 그게 또 살아 있을 수도 있겠네. 빌카드 드로우 카드 다 터지죠. 그림자 밝기 딱히 살리고 싶진 않은데. 야, 들켰잖아. 그럼 이거 데컨셋 얘가 살아났네. 어, 이거 좀 어지럽네. 이거는 비밀 통로를 아니다. 카자코스를 찾고 비밀 통로를 하나 버립시다. 이게 주공이 아닌 게 너무 아쉽네. 다음 턴에 그래도 낼 건 생겼다. 한바탕 놀아볼까? 뭐야 이것도. 빛나래 나왔나 봐. 야, 이걸 두 번 찍어? 좀 부여하고 벼락치기로 남은 딜카드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10만화 때까지만 상대가 알루시아 같은 거 못 내게 좀 압박 줄 수 있으면 주고 싶거든. 거수자가 한 번 더 나와서 어그로를 끌어줬으면 좋겠는데. 망크레이크나 강화상이 한번 가볼까? 아, 이거는 비밀통로에서 방크릭 같은 거 털면 되겠다. 한 장은 들어가도 되잖아. 딱 한 장만 보도록 하고 나한테 쳐놓죠. 이겼지?
끝난 것 같네. 너는 넉넉히 준비해. 카드가 거의 없어. 뭘 그러? 카드가 없어. 이거 그냥 죽이자. 너는 넉넉히 준비해. 행동을 안 하듯이 들이 나오네. 아무래도 너프를 먹다 보니까 많이 점유율이 줄긴 줄었나 보네. 후회하게 해드리죠. 꼭대기에서도 너프 먹고. 조심해. 등교 첫날도 1% 너프 먹고. 새소리 들린다. 아침이구나. 네가 마법봉을 고르느냐? 아 이거 좀 너무 별로야 이거. 냉동이면은 딜이라도 좀 나오지. 아이 마크링 되고 싶은데 이거 있으면은 두뇌빙글에 하나 한 번에 끊기는 게 좀 그렇거든. 선택지가 정말 많아. 그래도 되지 않을까? 쳐놓고 무기로 잡을 생각하죠. 빠졌으니까 이거 로큰 나갈만한데. 한번 더 째자. 아 되게 거슬리네 이거. 천보 복사. 이거 딱히 주공으로 안 뽑아도 되는 것 같아. 역한 하다 보니까. 잘 모을 수만 있으면. 두뇌빙결까지 쓸 모양인데? 돌려 쓰고. 이걸 지금 이게. 어, 안 썼다. 그러면 이거. 못 자르지. 에이펙스로도.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. 해가지고 고리가 한 번에 타락이 되더라고요. 잘 피했다 얘는.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. 한 번 더 내기. 이제 살 것 같은데. 어쩌죠? 어떻게 하는 거야? 야, 바라가 또 있어. 아, 그 밤 나왔는데.
선택지가 정말 많아. 한번 가볼까? 하하. 그냥 내면 연구 같은 거 뺄 수 있긴 하긴 한데. 그 시스템은 아끼는 게 아깝진 않은데. 이제 이건 내 거라고. 비트로? 그거 내놔. 이제 이건 여기다가 써야 되겠네. 드로우가 모자라니까 갖고 오도록 하죠. 끝에 가면 턴인데. 진짜 많이 뽑는다. 다 들어왔겠네. 고리가 까다로운데. 고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. 고리 나오고 나서면 나 이제 또 명치 못 때려. 필드 죽으면. 얘는 아직도 안 고쳐졌네. 이거 삐뚤빼뚤. 글쎄요. 창문을 닫아야겠다. 헛소리는 조금 시끄러울 것 같아. 불사조? 상당히 무서운데? 근데 이번 턴에 그걸 안 걸어놔서 비밀을 안 걸어서.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려요. 다 쓸모 없는데. 이거를 내 거라니까. 마법 빼는 용도로 써야 되겠는데. 이거 썼다가 괜히 마차 안 걸려 있으면 큰일 나니까 이게 딱 적당하겠네. 3, 4, 5, 6, 7, 8, 9. 그러면 이게 12 데미지, 17 데미지 딱 나온다. 10만화가 되지 않아도 나온다. 이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? 시간이 별로 없어요. 네, 이미 킬각이 나왔죠. 너는 넉넉히 준비했다.
넉넉히 준비해.